궁금한 이슈, 놓치고 싶지 않은 이슈를 추적합니다. 이슈 추적하는 남자 이춘함이 전해드리는 오늘의 이슈는 수년째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마을, 고령 라원리를 찾아갑니다. 오늘 이춘함이 달려온 곳, 충남 보령입니다. 성주산 아랫마을 라원리에도 밤새 제법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슈를 추적하는 남자 이춘함입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보령시 청라면 라원리입니다. 앞에 보이는 산이 오서산, 그리고 이쪽이 성주산. 산들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마을인데요. 이 마을 주민들이 몇 년째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이춘함이 한 걸음 더 들어가 추적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성주산 아래 200여 가구가 거주하는 농촌마을. 마을 제일 꼭대기엔 7년 전 귀촌한 김민아 씨가 살고 있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 살고 싶어 이곳 라원리에 왔지만 요즘엔 집 밖에 나오는 게 두렵다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을이 악취로 고생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눈이 내려서 그런지 오늘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네요. 예, 날씨가 뭐 추워서 얼어버린다든가 뭐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여기 말라버렸을 경우에는 좀 약간은 냄새가 좀 덜합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고생하셨다고요? 한 4년 넘었으니까 5년째 거의 다 됩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마을에 악취가 나기 시작한 건 5년 전부터였습니다. 냄새의 진원지는 김민아 씨 집에서 50m 떨어진 마을 뒷산이었습니다. 처음엔 땅 주인이 뿌린 퇴비 냄새인 줄로만 알았다는데요. 그곳엔 불법 폐기물이 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역한 냄새가 났는데요. 주민들과 함께 악취가 나는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저기 쌓여있는 흙더미들. 주민들은 땅속에 묻힌 불법 폐기물이 파헤쳐진 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높이 쌓여 있었는데 그래도 파서 나갔으니까 조금 좀 낮아진 거예요. 전체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렇게 높이. 지금 계속 이제 파내고 작업 중인 건데도 아직도 이렇게 네,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네네. 5천 톤 넘게 나갔는데도 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아, 그동안도 이제 5천 톤 이상이 나간 거예요? 네. 그러면 이만큼 파냈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는 거는 처음에 매립됐었던 그 폐기물 양이 엄청난 거네요. 예, 우리 한 8일 동안 2천 트럭을 여기다 매립한 걸 우리가 봤어요. 주민들은 이곳에 25톤 트럭 2천 대 분량의 폐기물이 매립됐다고 주장합니다. 곡괭이로 땅을 살짝 파봤는데요. 흙에서 썩은 분뇨 냄새가 났습니다. 아이고. 이 악취 때문에 저희는 정말 잠자기도 힘들고 숨쉬기도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이야, 이거 확실히 조금만 파니까 냄새가 더 심하네요. 네, 더 심하죠. 심할 뿐 아니라 또 이 네. 속에서 여러 가지 그 해충들이 나와가지고 그 피해도 엄청났어요. 그냥 이 목 주변이고 머릿속이고 막 물어가지고 밤톨처럼 막 불어나는 게 일쑤였고요. 성주산 자락에 위치한 라원리는 보령에서도 청정마을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물 맑고 공기 깨끗한 성주산 골짜기엔 고로쇠 나무가 울창해 주민들은 해마다 건강 약수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겨울 라원리 주민들은 불법 폐기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4년 넘게 악취에 시달리던 라원리 주민들, 급기야 지난 4월 보령시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보령시도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폐기물을 확인했고 토지 주인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보니까 여러 주민들의 서명이 있는 진정서도 제출하고 또 면담 요청도 하면서 여러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시의 반응은 어떤 거예요? 12월 30일까지 이 불법 폐기물이 완전 반출되는 걸로 하거든요. 그런데 반출이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제가 봐도 나갈 것 같지를 않아요. 일기 관계도 있고 뭐하고 있으니까 우리 요구사항은 30일까지 안 나가면은 행정집행을 내려라. 보령시가 불법 매립자인 토지 주인에게 세 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폐기물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주민들은 보령시가 직접 나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요 위에 바로 위에 동네 가면은 지하수를 파서 물을 먹는 게 있는데 빨간 물이 안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물이 빨간 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완전 오염됐다는 결론이죠.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가 늦어지면서 침출수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보령시가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방치하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정마을 라완리를 지켜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폐기물 뿌린 지역이 송이버섯하면 최고 알아주는 버섯 아니에요? 능이버섯, 송이버섯이 그게 밭이에요, 밭. 완전히. 나무 숲도 좋고 참 좋았던데요, 거기가. 그런데 그 나무를 싹 발매하고서 거기다 그 훼손을 한 거죠. 송이버섯이 자라던 건강한 땅에 폐기물이 묻혔다고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매립지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가 마을 계곡까지 오염시켰다고 말합니다. 실제 매립지 옆으로 마을로 흘러가는 물길이 있었는데요. 한눈에 봐도 물이 깨끗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주변에 돌들도 그렇고 계곡물들도 침전물들도 많네요. 예, 여기가 엄청 깨끗한 돌 보죠. 저 원래 돌이 저런 모양이거든요. 예. 근데 저기 위에서 나오는 그 침출수로 인해서 이렇게 이 계곡이 이렇게 더러워진 거예요. 여기가 가재도 살고 도롱뇽이자 반딧불이 살고 아주 귀한 것들이 많이 살아요. 예. 딱따구리도 있어요, 여기는. 그런데 이 물 좀 보세요, 요. 이상하게 이것들이 이거는 비교도 안 돼. 여름에는 더 심했는데 그래도 비가 많이 안 와서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비가 오면 계곡으로 흘러들어가는 침출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현재 라완리 주민들은 지하수를 공동으로 처리해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폐기물 처리가 늦어지면 마을 식수까지 오염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시다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 다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이 성지산 자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폐기물로 인해서 이 아름다운 이 성지산이 다 망가진 거예요, 지금. 라완리 주민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령시는 폐기물 처리 기간을 12월 30일까지로 한 차례 더 연장시켰습니다. 보령시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했습니다. 보령시에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현재 토지 주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언론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지역 시민 단체들은 보령시가 폐기물 처리 기한을 수차례 연장시켜주면서 불법 폐기물 처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나는 하겠어. 그러면서 한 트럭이든 두 트럭이든 그것을 1년 안에 계속 그렇게 해도 시청은 행위자가 한다니까요. 제가 지금 들은 얘기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행위자가 한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이제 너무 좋지 않은 태도로 그렇게 주민들을 우롱하는 걸 받고 주민들이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폐기물을 치우고 산지를 복구해야 더 큰 산림 훼손과 침출수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겨우내 눈이 오고 땅이 얼면 폐기물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 라완리 주민들의 근심과 한숨이 또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12월 8일에 우리가 가서 시장님 만나가지고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하고 있질 않습니다. 직원들도 그렇고 행위자도 그렇고 그러니 시청에서 이제 치워주십시오. 이제 시장님 약속을 좀 지켜주시라고 그랬더니 시장님이 12월 30일까지는 이제 그 저기 행위자에게 기회를 주고 나머지는 그 후로는 분명히 이제 시청에서 치우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보령시가 연장시킨 폐기물 처리 기한은 12월 30일까지입니다. 약속한 날짜까지 폐기물이 반출되지 않는다면 보령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주민들은 지자체가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직접적으로 행정 대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네, 지금 폐기물 관리법이 강화되어서 일정한 경우에는 바로 행정 대집행을 할 수도 있고 또
언니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차례 조치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행정 대지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은 갖춰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제 행정 대지평을 하기보다 계속 이제 기한을 연장해 주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이 불법 폐기물 문제를 좀 근절하는데 좋지 않은 오히려 선례를 남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옛날이야 돌아갈 수 없겠지만 빨리빨리 해서 우리가 여기 처음에 이사 왔을 때처럼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의 환경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보령 성주산 자락. 오늘도 라원리 주민들은 흙더미 속에 버려진 불법 폐기물을 보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악취와 침출수로 고통받고 있는 고향 마을. 더 늦기 전에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길,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을 찾아주길,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와 행정력을 기대해 봅니다.